빨리 와보라니까. 빨리 와봐. 자자자자자 왜 그래? 앉아봐 앉아봐. 어? 무슨 일인데 그래? 기대하시고. 자자자 짜잔. 어여. 아 이거 이거 드래곤볼 피규어잖아 이거. 마누라 몰래 내가 해외 직구했단 말이야. 200만 원 줬어. 아빠. 장난감이다. 어, 죄송했구나. 아, 아빠. 어.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 비싼 건 아니야. 그지? 200만 원이 뭐가 안 비싸? 아,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200만 원이 뭐가 안 비싸?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아, 김 사장 나 이거 저 쓰레기통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붙이느라고 큰일 났다고 이거. 영수증 근데 처리를 잘했어야지. 나 김 사장이 이해가 안 돼. 어? 엄마는 그 미나리 살 때 2,300원 깎아보려고 마트에서 막 아줌마랑 멱살잡이라는데 김 사장은 왜 이렇게 돈을 예쁘게 쓰는 거야? 어? 김 사장 막말로 결혼할 때 몸만 그냥 딸랑 맞잖아. 어? 이 집도 외할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야. 김 사장 처가살이라고 처가살이. 어? 자상아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제일 문제야. 어? 아저씨 얼마 전에 그 접이식 자전거 8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아줌마 지금 친정 내려가 있다며.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 내 2년 후배야. 어? 안 되겠어 이거. 내 아줌마랑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안돼 절대 얘기하면 안돼. 죄송한 부탁. 뭐 안돼 이렇게 진짜 이거 얘기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게 뭐야? 나 저 어린이 컴퓨터 좀 사줘. 컴퓨터? 어. 컴퓨터 뭐 하게? 이게 지금 우리 유치원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애들이 지금 온통 스마트폰이랑 막 아이패드랑 이런 거 싹 갖고 다녀. 근데 나만 컴퓨터가 없다고. 내 전화기가 있어. 변변찮게 뭐가 있어. 아이 우리 재성이가 이 장난감 컴퓨터를 갖고 싶어 했구나. 아 근데 말이지 이 재성이가 장난감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하는 걸 미리 알고 아빠가 이미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아빠는 지금 구형 삼복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재성이 거는 슈퍼컴퓨터를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나 당신의 수종이 되겠어. 그 장난감 컴퓨터에 마우스를 이 아저씨가 샀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당신을 쓰레기라 불렀던 동네 주민들을 지금 뭐해. 아들아 아버지 재성아 작은아버지 널 위한 슈퍼컴퓨터다 가봐. 야 라샤사 아디옷 뽕짝갈라가 예사예. 정말 굉장한. 나 지금 컴퓨터 샀으니까 회사 놀이 한번 해보고 싶어. 회사 놀이? 어, 나 이제 젊은 CEO 한번 해보고 싶어. 성공한 CEO. 김 사장이랑 있으면... 아저씨가 좀 도와줘. 그래. 대표님 똑똑똑. 안 사요. 아니 대표님 저입니다. 김그래랑 하그래. 아 김그래 하그래 씨. 예예. 예, 어, 예, 어서 예. 들어오라고. 이봐 왕비서 나 손님들이랑 담소 나눠야 되니까 가가지고 요구르트 세 잔만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김그래 씨랑 하그래 씨 요즘에 그 실적이 참 안 좋아. 둘 중에 한 명은 우리 회사를 나가줘야겠어. 예? 구조조정을 실시해야겠어. 잘린 사람은 나가가지고 저 근린공원에서 개미나 잡아 죽이고 놀아. 아유, 어? 대표님 근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조조정이라뇨. 아닙니다. 아유, 제발 저기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아니, 뭐, 나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사람 있어? 이번 주 주말에 저랑 썰매장 한번 가시죠. 아, 이거 썰매장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이 썰매장에서 한번 엘사가 되어볼까? 나와. 사장님, 저 그럼 썰매장 받고 아쿠아리움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쿠아리움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지. 오? 썰매장에서 엘사가 되어본 다음에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니모를 찾아서 스케이트 날로 회를 찹찹찹 썰어볼까? 누나! 누나! 이유 나왔구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태권도 배우고 왔어요. 예예예. 예. 아빠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예. 예 갔다 올게. 잠깐만. 예예예. 예. 김그래씨, 하그래씨, 너도 같이 가 데려가. 누나랑 놀고 있어. 안돼. 누나가 나 개똥무치 막대기로 무지른단 말이야. 재성아 주댕이 잘못 놀리면 골로 가는 곳이요. 와 나가 나가 개똥 묻힌 나무로 잘 넘어치네. 아 잘못했어요. 나 어이가 없네. 미쳐가지고 실성을 했다고. 나의 오른손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여.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 미식해요. 제가 가져왔구만요.
설마 이거 빨리 쓰고 빨리 갖다 놔야 돼요. 엄마, 엄마 선글라스. 아이. 엄마 선글라스 가지고 왔냐? 그래요, 빨리 갖다 놔야 돼요. 나 이거 쓰고 이제 놀이터 나가면 내가 그냥 왕 먹는 것이야. 아, 아, 봄사깔라가, 봄사깔라가, 예사야, 요것을 그대로 갖다 놔. 요거를 접으면 되는 것이야. 아이, 아이 어머님, 아이. 아니 왜 자꾸 똥멍청이처럼 뛰어잡아요? 아니 지금 몇 살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잡아야지. 지난번에 나 아빠도 두부 뛰어잡아가지고 다 망했잖여. 세상아, 이것은 너가 한 것이야. 아, 아니야, 누나 천벌받아요. 세상아, 세상아, 나가 부탁 좀 하자. 너가 한 것이야. 너는 아직 옹알이밖에 못하는 게 무조건 행사할 수 있을 것이야. 세상아, 나가 부탁 좀 하자. 누님, 세상아, 다섯 살인데 옹알이 하면은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요.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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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게 하지 마라. 배긴 좀 똥 나오니까. 아, 누님, 세상아, 나가 부탁 좀 하자. 기저귀를 잡아라요, 누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자, 세상아, 자, 이거 뭐죠? 로봇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뭐죠? 그게 뭐예요? 5분 뒤 네 모습이야. 아,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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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아, 여아! 네가 망치려고 아빠, 죄송해가 똥밭을 다 내놨는 나눈을 했어요. 부쉈어요. 아니, 죄송해가 나눈 나눈 했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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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제 석들아, 그만해! 누나가 아파졌어! 너 이만 누나한테 말 벌어졌을 게 뭐야, 인마? 석들이 진짜... 애들아, 나한테! 이 녀석아, 내가 뭐 너한테만 그래? 내가 너네, 너랑, 어? 유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만 뭐라 한다고 생각해? 어? 세상에, 아빠가 그, 누나만 좋아하게끔 느꼈어? 왜? 아빠 절대 그러지 않아. 재성이랑 유나 얼마나 둘 다 사랑하는데. 일로 와. 아빠 한번 안아줘. 그래. 꽉 안아줘야지. 유나도 일로 와, 어? 일로 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녀석들. 아이, 아빠 꽉 안아줘야지, 어? 아, 김 사장. 어서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이, 뭔데 그래? 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이번에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한정판 오프화이트 운동화지.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 무려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 아빠! 오! 아빠,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어, 우리 재성이었구나. 네. 아, 근데 아빠가 지금은 준수 아저씨네 가봐야 돼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아빠랑 들으려고 신나는 음악도 준비했는데. 아, 음악을 준비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랑 음악 같이 듣자. 어, 정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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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봐, 틀어봐. 아니, 또 어떤 음악이길래? 무려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어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신나지? 아이고, 내 목소리네. 엄청 신나잖아. 이걸 또 언제 녹음을 했을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이게 옷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망원시장에 있는 김명숙 부티크인가 거기 가가지고 7천 원짜리 바지 사 입고 있는데 지난번 결혼기념일 때도 손편지 써가지고 줬지. 엄마가 그거 받고 그냥 3일 밤낮으로 울었다고. 그거 기뻐서 울었겠어? 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아저씨가 혼나야 돼, 아저씨가. 아저씨가 얼마 전에 외박해가지고 아줌마한테 쫓겨가지고 저 15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이 14층이니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저씨 유튜브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이 콘텐츠 이거 대박나겠구나, 나 그런 생각했다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모아놓고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아니,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재성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 이제야 얘기가 통하는 거.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김 사장, 나 저 어린이용 장난감 마이크 좀 사줘. 장난감 마이크? 우리 유치원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그렇지. 근데 말이야, 우리 재성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장난감 마이크를 아빠가 이미 살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어, 아버지 설마. 그것도 요즘 핫한 캐리 언니가 직접 갖고 놀았던 MIC를 살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그림자로 살겠어. 그 장난감 마이크의 건전지를 이 아저씨가 샀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저씨를 인간 말종이라고 불렀던 우리 엄마를 증오해. 재성아. 방자. 재성아. 자고나보자. 난 얀 마이크다. 야스야스 브라보. 그라시아스 풍샤켈라카. 김 사장. 응? 나저 이거 연예인 놀이하게 좀 두 사람이 좀 도와줘. 연예인 놀이? 어.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나 인기 폭발하는 가수 할 테니까 어. 둘이서 나 섭외 안 달라면 PD 좀 해줘. 자 시작한다. 해보자 해보자.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뿡. 쉽지 않은 공연이었어. 아 오빠, 아 오빠 너무 멋있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눈부셔. 그럼 멀리서 봐. 안녕하세요. 저기 한류스타 재성 씨 안녕하세요. 어, 김 PD 왔구만. 예, 예, 예. 어, 한 PD도 같이 왔네. 예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으로 우리 재성 씨가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도 드라마를 제작 중인데 거기에 주인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 저 드라마 제목이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럼 예? 제목이나 한번 들어볼까? 아, 제가 이번에 드라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방귀대장 뿡뿡입니다. 야 이거 방귀대장 뿡뿡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일하게 가스를 뿜을 수 있는 캐릭터 아니야. 그렇죠. 어유 잠깐만 잠깐만요. 저는 그 드라마의 후속작 방귀대장 뽀로로입니다. 야 이 방귀대장 뽀로로라면 또 얘기가 다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스를 뿜을 수 있는 캐릭터가 옷을 싹 다 벗고 모자랑 안경만 써져 끼고 방귀를 끼면은 그야말로 생방귀겠구만. 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 다음 후속작으로 생각하는 작품이 바로 방귀대장 뿡뿡이 같다는 토마스 기차입니다. 이거 방귀대장 뿡뿡이가 타는 토마스 기차라면 또 얘기가 다르지. 유일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스를 뿜고 방귀를 낄 수 있는 캐릭터가 옷을 싹 다 벗고 모자랑 안경만 쓴 다음에 방귀를 끼면 생방귀인데 그 생방귀로 가는 추진력을 이용한 토마스 기차라. 그렇죠. 이거 아주 신박하구나. 이거 아주 신박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전 그 드라마의 후속작 뭐라고? 방귀대장 뽀로로가 타는 토마스 기차의 종착역은 텔레토비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후후후후루루 속작이 방귀대장 뽀로로가 가는 토마스 기차의 종착역은 텔레토비 동산이다. 이거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재밌구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생방귀를 낄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아니지 다시 할 거야. 자 다시 간다. 마음 같아서는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이걸 둘도 한번 해보고 싶지. 자 후후후후루루 속작 이거 좀 어거지지만 아주 관심이 가는구만. 방귀대장 뽀로로가 타는 토마스 기차의 종착역은 텔레토비 동산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일하게 방귀를 낄 수 있는 캐릭터가 옷을 싹 다 벗고 모자랑 안경만 쓴 다음에 그 생방귀에 추진력으로 가는 토마스 기차의 동산에 마중 나온 보라돌이 나나 뽀 누가 있지? 뚜비. 그거나 그거나 씨. 내가 무슨 괴물이야! 이런 개그 짜지 마! 기분 나빠서 안 되겠구만. 이거 왕비서 빨리 도망가야겠어. 차를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자. 재성이가 던진 인형에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유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이고 착한 우리 유나. 예. 유나가 지금부터 이제 재성이랑 같이 놀고 있으면 되겠다. 예. 아빠는 저기 아저씨랑 갔다 올게요. 예. 한대 더. 아이 무슨 노래야 누나 난 재밌게 놀고 있어. 너 누나한테 죽을 거야 가지마. 재성이가 내 대가리에 빵꾸를 내려고 했어요. 아유 누님 아유 누님 죄송하구만요. 누님 오늘 시간을 몰랐어요. 나가 누군지 모르냐. 나 왕십리 공갈 적국지요. 아유 알고 있구만요. 재성아 내가 매운맛을 보여줘야 건데 요 오른손이 아, 너를 근데...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재성아 요 오른손이 360도가 돌아가지 네 아, 개가리를 돌린다는 뜻이요. 아, 재성아 돌아가지. 엄마 그 누님의 손으로 한마디 씻어. 신발을 숨겼으니까 이제 제대로 안 걸리겠지. 아빠 이거 재성이가 또 싸우고 있었던 거야? 아 이 녀석들 그만해 그만해 이 녀석들아. 아이고 너희들 왜 이렇게 틈만 나면 싸우는 거야. 아빠는 이제 너희 둘이 싸우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 차라리 아빠가 집 밖을 나가서 살게. 아, 너네 둘이 잘 살아봐. 아빠 가지마. 죽어나. 아빠 가지마. 죽어나. 아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